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라면 먹고 갈래요? 강원철 기자님 안 먹고 가요. 아니 나 배부른데. 배부른데. 저 잘못 생겼어. 몇 개 끓여주실 거예요? 몇 개나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나 라면 필요해요. 나 많이 먹어요. 몇 개까지 끓여줄 수 있는데요? 계란 넣어주실 거예요? 글로벌 창조 경제 위원회 라면 먹고 갈래요? 네. 다시? 창조 경제 위원회 이번 주 주제는 라면입니다. 왜? 라면은 네. 영어로 누들이죠. 아, 네. 누들 한번 해 주세요. 누들이요? 네. 누들이죠. 아, 똑같다니까요. 네. 화를 내고 약간 대표적으로 네. 다른 발음이 있어요? 알 들어가는 것들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리얼 하면은 아 그렇게 자음으로 오는 건 똑같은데요. 네. 얼로 가는 거? 네. 사커 근데 왜 사커 그냥 이러죠? 풋볼 하죠. 어? 걔네는 사커 아니고. 아 근데 만약에 사커라고 치면 아, 센터. 아 네 센터. 아 그것도 다르다는데 그 not at all 이거 미국으로 하면 그냥 그냥 나래롤 이러는데 네. 영국 발음은 다르다면서요? Not. 아 맞다. 아 not을 not. 아. 이라고 하죠. Not. 발음 좋다. not 한번 해봐요. 아, not. 아, not. 아 영국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네. 연수. Not ball. 네. 전공 어떤 전공으로 공부하셨나요? 아 그냥 어학연수 간 거예요. 아, 전공은 잉글랜드. 네. 예. 전공 중요한 게 아니야. 전공 신방과. 프랑스어문. 엔드 신방과 불어도 네. 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아 저도 중국어 해 중국어 못해요. 맞아요. 졸업만 했으면 됐죠. 인간파이브가 난무한 창조경제위원회 그렇습니다. 네, 창조경제위원회 이번 주는 라면입니다. 라면. 이것도 54회를 아마 듣고 오셨으면은 되지만 네. 저희가 너무 요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그쵸. 그래서 이제는 실소비와 아주 친숙한 네.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운 소비에. 에 관한 주제들 한번 다뤄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라면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오, 심지어 새로미 언니가 박새로미가 직접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직접 조사했대요. 한 10분 동안 이렇게 라면 코너를 뽑아놓았어요. 이거는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죠? 장을 보러 갔다. 아, 진짜 일부러 갔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박새로미가 직접 마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가장 저렴한 라면이 역시는 안성탕면입니다. 아 이게 제일 싸구나. 옛날에도 그랬죠. 그쵸요? 제일 싸서. 그쵸. MT 갈 때 꼭 이런 걸 사잖아요. 그렇죠. 싼 거. 안성탕면 6개입 6개입이 2,550원입니다. 이게 엄청 싼 거죠. 6개입이. 이게 개당 400 몇십 원이니까. 500원도 안 해요. 개당 대략 440원이 좀 안 되네요. 가장 비싼 라면 롯데푸드 베트남 쌀국수 3개 3개입이 5,980원 대략 2,000원. 네. 농심 떡국면이 3개입에 대략 4,980원. 칼로리가 가장 높은 라면. 팔도 짜장면. 네, 625kcal. 이거 말고 비빔면 20% 업된 것도 600kcal대예요. 그래요? 증량돼서. 이번에 봤어요. 칼로리가 가장 낮은 라면은 농심의 후루룩 국수가 320kcal인데 네. 그 컵라면으로 치면은 컵누들 왜 그 저칼로리로 나온 거 200kcal 이렇게 싹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맞아요. 나트륨이 가장 높은 라면은 롯데 가장 비싼 롯데푸드의 베트남 쌀국수 1820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 하나로 1일 나트륨 원장량 끝날 거예요. 가장 나트륨이 낮은 라면이 농심의 드레싱 누들인데 1080인데 네. 라면 자체가 나트륨이 고나트륨 음식이기 높죠. 때문에 그쵸. 1080도 낮은 게 아니에요. 네, 나트륨이 뒤에 걸 보니까 네. 거의 1700대 그러니까 높은 거라고 해봤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고 그 왜 보면은 좀 비싼 라면 있잖아요. 네. 네. 그 통에 담긴 그런 네네네. 라면들 생면 이런 거 네, 그런 게 나트륨이 엄청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2000대를 막 넘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넣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와. 잘 생각 못하는 음식의 나트륨도 함량 높은 게 냉면. 아 맞아 냉면. 냉면이 나트륨이 되게 높아요. 아 그래요? 얼마나 네. 되지? 2000 넘으려나? 2000 그러니까 라면에 상응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 이 정도
그러니까 나트륨 섭취를 라면으로 인해서 가장 줄이려면은 가장 네네. 좋은 건 국물을 안 먹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라면 면만 위주로. 아, 이 드레싱 루들 나트륨 제일 낮은 이 라면이 그 비빔면처럼 섞어 먹는 라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제일 낮았나 보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또 약간 좀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거라 가지고 나트륨이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거 요새 이슈인 라면이죠. 새로 나왔어요. 네네. 라면 판매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저기 짬뽕 라면은 제외한 건가 봐요? 아니요. 다 합쳐진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짬뽕 라면이 벌써 1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작년까지 판매량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짬뽕 라면 열풍이 불기 전이라 라면 판매 순위가 진짬뽕이 없길래 너무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아직 짜왕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짬뽕 프리미엄 짬뽕면이 나오기 전까지로만 따지면 네. 1위가 신라면, 네. 네, 2위 안성탕면, 3위, 네. 4위, 5위까지 다 동심이에요. 네,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짜왕, 너구리. 네. 네. 6위에 삼양라면, 7위에 진라면인데 유현진 선수가 활약해가지고 진라면이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 아 네. 그래요? 언제? 예전 방송 때 한때 광고 나왔었는데. 아. 네. 지금도 아마 높을 거예요. 여기 거의 10위에서 7개가 다 농심 제품이네요. 네. 농심이 뭐 꽉 잡고 있다. 참고로 농심이 아마 농심 저기 그 오너가 네. 롯데 그룹 일가. 아 맞아 맞아. 원래 롯데였는데 빠져나왔죠 농심이. 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기 재밌는 그 게시판 글 중에 불매 운동 가장 어려운 네. 회사가 롯데. 농심 먹고 자고 마시고 뭐 하는 거 다 안 걸쳐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농심이 그러게요. 그 시장 점유율을 60% 넘게 2015년 찾아보면. 라면 시장 점유율 농심이 61.6%입니다. 오뚜기 18.3%. 오뚜기가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 짬뽕 라면 선전도 있고 네. 이전부터 진라면도 성공하고 이러면서 네. 오뚜기가 좀 성장세고 삼양이 좀 떨어졌어요. 아, 2014년 그쵸. 대비해서. 네. 네. 근데 오뚜기가 원래 약간 주로 그 힘을 들이던 분야가 카레나 이런 거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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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라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판매량은 좀 떨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또 그 즉석 카레 시장에서는 또 프리미엄 즉석 카레가 또 막 치고 들어오면서 그쵸, 그쵸. 종류도 많아졌죠. 고형 카레 이런 것도 생기고. 네, 그럼요. 네. 근데 막 라면이 우리나라가 연간 1인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네, 연간 76개를 먹는다던데. 네. 여러 한 사람이요? 두 박스 네. 반 먹는 거예요. 보통 한 박스 30개 먹으니까. 네. 와우. 여러분들은 라면 한 언제 많이 드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는? 저는 최근에 거의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대략 석 달 전에 산 진짬뽕 6개의 제품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뜯겨져 있어요. 진짜요? 아, 요새 일부러 라면 잘 안 먹어요. 그 저기 뭐야? 관리하신 예, 분이라고. 약간 조절 시작하면서. 네네. 라면 말고 다른 걸 많이 먹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이지만. 네. 우리 천재님은요? 저도 요즘 잘 안 먹어서 일주일에 두 번? 근데 아, 원래는 평균치네. 평균치. 네, 원래는 하루에 세 번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좋아해서. 라면 진짜. 너무 좋죠. 네. 맞아, 저도 라면 진짜 좋아했는데. 진짬뽕 한창 훌릭할 때는 거기에 막 이것저것 넣어서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맞아요. 청양고추도 썰어 넣어서 봤다가 아, 낙지도 넣어봤다가. 낙지 진짜 고급지다. 진짜 짬뽕이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라면의 주요 성분을 한번 볼까요? 네. 식품 유형은 유탕면류, 기름에 튀긴 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맥분 들어가고요. 보통 미국산, 오스트레일리아산. 네. 팜류. 팜류는 기름 중에 좀 이제 저렴한 기름이죠. 네, 이 팜류가 정말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우지 파동이 쓴 뒤부터 팜류를 넣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그쵸. 뭐 이게 별거 다 들어갑니다. 뭐 전분, 감자 전분, 변성 전분, 난각 칼슘, 뭐 면류 첨가 알칼리제, 산도 조절제, 혼합제제, 산도 조절제, 뭐 올리고 녹차 풍미액, 뭐 비타민 B2가 네. 소심하게 들어가 있네요. 소심하게? 수프, 과연 살아있을까? 수프가 대박이에요. 일단 뭐 소금, 설탕은 기본이고요. 그 각종 조미 베이스라던가 네. 뭐 분말, 뭐 이 이름들이 다 막 분말, 된장, 분말. 뭐 마늘 베이스 다 이게 가루화 시킨 거니까 네. 간장, 물말, 뭐 분말 뭐 이러면서 특이한 이름 한번 몇 개 다뤄볼까요? 변성 전분은 뭐냐면 네. 전분은 보통 이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분을 식품 가공 시에 일정한 품질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대요. 난각 칼슘이 뭐냐면 계란 껍데기에서 얻은 칼슘이래요. 아~ 라면 면발의 질을 높인대요. 그리고 쇠고기 맛 베이스. 그리고 아 여기 5-리보뉴클레오티드 이나트륨. 어, 향미 증진제라고. 이건 약간 이름 공격 같은데. 아니 나는 이걸 세 번 읽어봐라. 이거 연구원분들이 네. 줄여서 말할지 어떻게 이거를 말하는지. 아 그러게요. 것 같아. 이건 줄여도 졸라 길어.
리뉴클 몰라. 아, 항미진진제인데요. 네. MSG하고 혼합하면 네. 소량이라도 맛과 향이 크게 증진돼.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면 스프가 마법의 그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김치찌개 넣어도 맛있고. 뭘 넣으면 다. 요새 라면의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물에서 면발로 라면 경쟁 패러다임 바꾸다. 아 그런가? 국물 이게 국물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요. 프리미엄 라면이 들어오면서 네. 굵은 면발 라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죠. 그 시작이 이제 프리미엄 짜장입니다. 짜왕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중국집 면발 같은 약간 두꺼운 면발이 나오면서 네. 거기에 그 왜 기억나요? 내가 짜왕 플러스에서 옛날에 짜파구리 마냥 내가 개발한 이름 있다고? 우짜왕? 아 그쵸 그쵵 우육탕면에 짜왕을 합치면 네. 우짜왕이 됩니다. 이름 좋지 않니? 우짜왕 전혀 안 좋아 보이는. 근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우유탕면도 그 짜왕 면발을 넣은 거예요. 굵은 면발. 근데 진짬뽕이나 이런 프리미엄 짬뽕도 면발이 약간 납작하고 넓은. 네. 약간 칼국수는 아니지만 그 왜 되게 그런 면발들이 많이 나오면서 프리미엄 라면이 대세가 되면서 네. 굵은 면발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얀 짬뽕, 네. 뭐 빨간 새빨간 국물 라면 막 이렇게 국물로 이제 뭔가 저기 있으면. 최근에는 이제 면발로 수제 상품 중에 이제 면발 차별화가 돼서 좀 된 게 있었죠. 왜 저는 컵라면이나 쓴액면 이런 게 좋았던 게 면발이 네. 사실 가늘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라면 취향은 면발로 많이 갈리기도 해요. 너구리 좋아하는 사람 너구리만 먹거든요. 아, 너구리는 또 아, 그래. 너구리대로 좋긴 해. 너구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 녹음실에서 처음인 것 같아. 아, 네. 너구리 맛있죠. 너구리에 다시다가 많이 네. 들어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 다시다 두 개 들어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행운을 땡겨쓴 기분. 그런 네. 행운에 당첨이 잘 됐죠. 근데 확실히 굵은 면발만 선호했었는데 네. 그 왜 그 홍콩면이라 그러죠? 홍콩면? 그 완탕면? 아~ 얇은 면발. 아, 네네네. 맛보면서 아, 이것도 약간 그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꼬독꼬독한 느낌? 면은 일단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되게 면이든. 기술력이 좋아졌나 봐요. 사실 면이 굵으면은 네. 그 밀가루 맛이 나기 쉽고 또 국물이 그쵸. 상대적으로 덜 빨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으니까 굵은 면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그쵸? 라면 업체분들이 요새 막 요새 무슨 뭐 수유미식회니 이제 각종 이제 쿡방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노출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네. 회사에. 여기 보면 그 연구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확실히. 하긴 여기는 진짜 미세한 차이로 네. 결정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오호. 그런가 하면 우리 라면의 거의 알파와 오메가를 할 수 있죠. 네. 수프. 수프. 분말 수프. 이 프리미엄 짬뽕 라면이 등장하면서 라면 하나가 이게 우리가 옛날에 프리미엄 라면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프리미엄 라면이 정말 맛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우리도 비싸도 돼? 이런 그쵸? 느낌이 됐어. 옛날에 라면 하면 야이씨 무슨 라면 하나 아니, 맞아 그때 예전 방송에서도 이것도 말했지만 블랙신 라면 내보내자마자 얼마나 욕처먹었냐고 그쵸. 라면이 1500원이 말이 되냐고 그랬죠 욕을 다 괜히 먹고 CF에 나온 장혁 형님도 그러니까 근데 이 프리미엄 라면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럴만하지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분말 스프가 아니라 액상 스프도 넣게 되고 네 근데 그 왜 짬뽕 라면도 액상 스프를 내세운 게 이제 진짬뽕하고 불짬뽕. 그 농심의 진짬뽕하고 삼양의 가짬뽕은 네. 여전히 분말 스프. 그 차이가 있나요? 뭐? 여기를 보면은 라면 네. 제조 경험이 많은 농심하고 삼양이 좀 이제 오래된 데잖아요. 네네. 스프 기술력이 좀 탄탄한 만큼 굳이 액상 스프에 도전할 필요가 없다. 국내 1위 케첩 제조 업체 오뚜기와 네. 비빔면 소스로 액상 스프 제조 역량을 키워온 팔도는. 네. 액상 소스로 이제 그들만의 특징적인 아 그렇네 아~ 기존에 이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그럴 듯한 이유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말과 액상파로 아, 그 TV에서 보니까 왜 액상 스프 있잖아요 네. 짜파게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액상 스프 쓰는데 네. 보면 끝까지 막 다 안 짜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 기업 측에서 하는 말이 그럴 거를 고려한 양을 넣어놨대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오, 왠지 도전 의식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긁어야 될 것 같아. 젓가락으로 좀 막 쭉쭉쭉. 맞아 맞아. 아깝잖아. 전염은 아예 그 스프 자체를 네. 넣는데요, 그냥. 그럼 환경오염은 엄청 나올 텐데.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분말 스프는 사골국물처럼 끓이면 끓일수록 깊어진대요.
그 역시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좋겠구만. 그렇지. 나도 그렇군요. 스프 먼저 넣어요. 대신에 액상 스프는 물에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강렬한 매운맛을 살리는 데 좋다고.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면 끓이는 그 중수 스킬의 라면 끓이는 거에 근접 하게 되는 입문 과정이 네. 면을 먼저 넣느냐 스프를 먼저 넣느냐 이런 걸로 그 대도 않는 자존심을 세우던 시절이 있었지. 먹판가요? 스프를 먼저 넣어야지. 그렇죠. 저도 스프. 저도 스프. 당연하죠. 역시. 여기는 다 만장일치네. 다 고수들이야. 건더기 스프. 건더기 그쵸? 스프를 저는 거의 마지막에 넣어요. 아니면 안 넣거나. 계란 넣을 때 안 넣어요. 저는 라면 부셔 먹을 때 네. 건더기 스프는 따로 먹습니다. 뭐 진짜요? 딱딱한데요? 그 약간 풍미가 있었어. 오. 건더기 스프를 안 우와. 넣고 넣고도 되게 차이 많이 나나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 야채향, 그 파향 있잖아요. 그 풍부한 향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계란만 넣어서 먹어요. 건더기 스프의 저기는 또 핵심은 그거죠. 말린표고죠. 말린표고. 그 말린표고 특유의 맛. 맞아요. 그쵸, 신라면 네. 맛. 네. 딱 그. 근데, 이쯤에서 저희가 또 이제 네. 광고 겸 해서. 아, 뭐죠? 저희 딴지마켓에 표고버섯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네, 그 건표고버섯. 우리 왜 초창기 이거 방송할 때. 너무 맛있어서. 계속 처묵처묵 하면서 생각나는 거. 아, 그래요? 왜냐면 설사났어. 향이 정말 생표고예요. 생표고는 정말. 사사사사 털어내가지고 네. 조금만 조금씩만 찢어 먹어도 그 왜 신라면 먹을 때 되게 약간 아쉬운 표고버섯 맛 있죠. 네.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네. 안에 먹는 순간 입안에 표고 향이 확. 기가 막힙니다. 진짜 먹고 싶다. 딴지마켓.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안 먹어봤죠. 네, 저는 버섯을 싫어. 난 많이 먹어봤지롱. 이런 거. 네. 싫어하니까 안 부럽지롱.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원 없이 먹은 것 같아. 네. 다시 생각이나. 그거를 여기 또 딱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기가 막히죠. 네. 난리가 나죠. 원래 또 건 그 표고버섯은 또 좋은 음식이에요. 군자농원의 생표고버섯. 제가 또 취재 갔었잖아요. 옛날에 네. 코코아랑 수습 시절에 코코아와 갔었죠. 코코아 네. 기자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세트 구성도 있고요. 지금 요새 좀 할인 판매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표고는 향입니다. 그렇죠. 향하고 싶다. 버섯은 아니. 향이죠. 표고의 그 특유의 향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130g짜리 라면 한 봉지에 든 분말 스프가 10에서 12g이고요. 네. 이 병원 얼마 되지 않은 무게지만 그쵸? 맛을 내고 있죠. 분말 스프에 다 각자의 비밀이 있대요. 네. 왜 우리 기본적으로 육수 낼 때도 뭐 멸치 육수, 뭐 사골 육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채소로 낸 육수는 또 채수라고도 하고 네. 막 그런데 196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삼양라면은 닭고기로 육수를 냈었대요. 아~ 그리고 농심의 전신, 왜 농심이 롯데일가라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농심의 전신이 롯데공업이래요. 아~ 그러니까 1965년에 농심의 첫 라면은 롯데라면이었던 거지. 아, 그냥 이름이? 네, 이때도 닭고기라면이었대. 네, 롯데공업이 쇠고기로 육수를 낸 소고기라면을 선보이면서 쇠고기 국물로 옮겨갔고요. 라면마다 요새 육수가 다 다르대요. 네. 오뚜기 진짬뽕은 닭고기와 사골. 농심 맛짬뽕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육수. 혼합이네. 팔도의 불짬뽕은 사골. 삼양의 갓짬뽕은 돼지뼈로 국물을 낸다고 합니다. 아, 그 약간 라면 맛 나게. 그 일본 라면이 다 그죠? 네. 맞죠? 네. 그리고 돈코치. 채소나 해산물 등을 건조해 만드는 건더기 스프 같은 경우는요. 짜왕은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각종 채소와 해산물을 먹는 고온 쿠커 기술로 식감과 불맛을 살 이거 왠지 네. 그 뭐야 트루먼 쇼에서 와이프랑 싸우다가 트루먼 와이프가 말할 것 같지 않아? 갑자기 라면 들면서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각종 채소와 해산물을 볶은 고온 쿠커 기술로 식감과 불맛을 살린 이 라면을 먹고 싸워볼까? 막 이런 느낌이죠. 네. 오뚜기 진짬뽕은요. 네. 아니 좀 고급스러운데 왠지 오징어와 게맛살, 청경채 등을 담아 건더기만 7g에 이른다. 청경채 맛있는데. 청경채 진짜. 네. 그래서 맛있구나 진짜. 그래서 기본이 되는 국물과 건더기를 만든 후에는 이를 건조시켜서 이제 분말이나 액체로 만드는 거죠. 네. 이 분말 그 스프의 경우는 그리고 건더기 스프는 이제 당연히 그 건조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오뚜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네. 진짬뽕은 물을 끓이기 전에 물이 끓기 전에 네. 건더기 스프를 미리 넣으면 채소와 고기 육수가 우러나와 더 맛있는 국물을 낼 수 있어요. 오예 나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저는 분말을 찰 때 먼저 넣고 끓여요. 그러면 빨리 끓는다 그래서. 프리미엄 짬뽕들은요 이 건더기 스프도 건더기 스프인데 네. 진짜 해산물을 넣으면 네. 한층 업그레이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농심은 이렇답니다. 물이 끓을 때 분말 건더기 면을 함께 넣는 것이 가장 맛있대요. 이렇게 회사별로 또 다르군요. 네. 그러게. 그 외에
칼로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들어보니까 라면이 만약에 500칼로리면은 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0이고 그 스프는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한대요. 오. 그러니까 국물 자체는 나트륨이 높을 그렇죠. 뿐이지 칼로리가 네. 그렇게 높진 않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보니까 나트륨은 국물을 반만 먹었을 때는 진짜로 반 정도가 줄어들어요. 안 먹으면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국물에 약간 국물 그 면을 국물에 적셔 먹는 수준으로 먹으면 나트륨은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어허, 그렇군요. 하지만 뭐 칼로리는 다 그대로. 밥 말아 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맞아요. 같지? 라면 밥 말아 먹는 게. 어, 근데 요새 보니까 저 그 마트에 조사하러 갔을 때 보니까 컵라면에 밥이랑 맞아, 라면이랑 같이 들어있는 라밥. 네, 라밥 네.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엄청 살찔 것 같다. 근데 맛있죠. 네. 일단 먹어줘야지. 그럼요. 자. 현재 각 라면의 모델입니다. 나 이거 봤어요. 신라면. 아, 광고가 나왔어요? 이세돌 구단이. 따님하고 같이 라면을 드신 맞나? 아, 진짜요? 어, 맞아요. 따님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오. 네. 이세돌 구단이 라면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아. 바둑 관계자의 만남에서 평소에 식사와 야식으로 신라면을 즐겨 먹는다고. 이거 노리고 하신 말이야. 근데 이거 사실 그렇긴 그렇지. 근데 그렇기도 해. 신라면이 거의 부동의 일인데 항상 네. 어차피 유명한 사람 10명 붙잡고 물어보면은 한 6명은 신라면 즐겨 먹는다고 그쵸. 하죠. 아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긴데요. 최근 바둑 대국을 통해 보여준 열정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역을 개척하는 농심의 의지와 닮았다는 점에서 기용했다고. 뭔들 안 닮았겠습니까? 그냥 요새 핫한 건데.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시네. 이거를 만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홍보 관계자분들. 우리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슈퍼스타 우리가 만약에 딴지 네. 마켓에서 네. 누구를 우리 천재는 어떤 사람 CF 모델을 쓰고 싶어요? 딴지 마켓 모델을 기용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을 쓰고 싶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해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 딱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을 말해주세요. 변요한이요. 변요한 배우죠. 네. 변요한과 어떻게 딴지 마켓에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평상시 감칠맛 나는 연기와 네.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시청자들의 사랑받은 변요한 씨와 네. 다양한 상품군으로 여러 가지 만족을 드리는 딴지 마켓의 이미지가 닮아있다.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멘트를. 짜고 오셨는데. 아니야, 변요한 배우를 딱 듣는 순간 네. 다양한 캐릭터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미생에서의 되게 가벼운 느낌과 네. 그리고 그 육룡이 나르샤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네. 이런 것들 딴지마켓도 그런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있다. 이건 어떨까요? 네.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를 만큼 궁금증을 자아내는 매력을 가진 변요한 씨와 어떤 상품이 입점될지 모르는 발전해가고 있는 양상의 딴지마켓이 닮았다고 판단하여 이건 둘 다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아니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니야 가능성을 담고 있다. 왜냐면 변요한 씨 연기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그렇죠? 독특한 매력. 독특한 매력. 딴지마켓 역시 독특한 매력. 그러하다. 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변요한 씨 미생에서의 그런 네. 가볍고 재개발하는 모습. 네. 하지만 육룡이 나르샤에서의 카리스마인 모습. 그렇죠. 딴지마켓도 가볍고 재개발랄한 상품 페이지가 있지만 네. 제품만큼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한다. 우리 나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랐다. 뭐죠? 아니, 우리 광고 특집 해가지고 이렇게 네. 대결해야겠다. 그러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네. 변요한 씨께서는 이 방송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관심 네.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아우 제발요. 슈퍼스타 K 페이스북 페이지나 네 나타샤 1에게 쪽지를 네 딴지일보 가입하셔서 네. 네 파인프라 치약 드릴게요. 네 변요한 씨 지인분 듣고 계시면 꼭 변요한 씨께 저희 방송을 네네네 추천해 주세요. 네 변요한 씨가 아니더라도 이 네.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지민 씨 라든지. 네, 한지민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네, 네. 55회입니다. 네. 이거 꼭 추천해 주세요. 네. 아 그런가 봐. 진짬뽕 또 우리 황정민 황 배우님이 또 맛있다 진짬뽕. 네, 약간 국제시장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여보 이거 어디 짬뽕이야? 어디서 시켰어? 이러잖아요. 천만 배우 황정민이 광고계에서 천만 모델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아 진짬뽕이 50여일 만에 천만 개 판매를 돌파했거든요. 이렇게 또 역네. 대박 났잖아요. 와, 네. 이렇게 역는구나. 황정민이 그래서 광고계에서도 천만의 힘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그 황정민 씨 영화를 본 천만 명이 하나씩 먹었나 봐요. 진짬뽕을. 그래서 이렇게 팔렸나 보다. 네. 그리고 팔도 그 짜장 라면도 그 네. 이연복 셰프가 네. 하고 계시고 아 이연복 셰프님의 확장력에 깜짝 놀랐던 게 네. 최근에 그 슈퍼에 갔는데 네. 꽃게랑의 이연복 셰프님 사진이 바뀌어 있어요. 우와 되게 그분도 홈쇼핑에도 출연하시고 네. 되게 놀랐다. 이연복 셰프님의 홈쇼핑에서의 매력은 뭐냐면 요새는 좀 안 그런데 예전만 해도 스스로 굉장히 민망해하세요.
그 표정. 아이고 내가 이런 댓글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 어, 홀장님과 닮으셨는데요. 아 그렇죠. 그 너무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왜 홈쇼핑 좀 많이 하시면 네. 거의 이제 누가 MD고 누가 그쵸, 그쵸. 저기 써본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하시잖아요. 네. 그 특히나 패션 쪽에서는 이제 김세롬 씨 같은 경우는 설명 너무 프로처럼 잘 하시거든. 네. 이현복 셰프님은 하여튼 그 초중반까지만 해도 아, 네. 굉장히 민망해 하시네. 어. 네, 마치 여섯 시내 고향에 나오는 현지 그 농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딴 뭐 네. 이때까지 했던 광고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라면 광고? 어, 라면. 라면. 나는 그 제일 좋았던 게 네. 너구리 김현주 씨 끝내줘요. 아~ 그거 있잖아요. 국물이. 아 그거는 생생우동. 생생우동. 아 생생우동. 너구리 이렇게 야, 너무 야. 야, 아 죄송합니다. 라면 에어가 네. 너구리는 그죠. 너구리 한 마리. 물에서 그거예요. 저 출연을 되게 사태질 잘하시죠. 아니요 사태질 잘해요. 하나 하나 돼요. 나 그렇군요. 또 뭐가 있을까? 너구리는 그렇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발도 비비면 이거랑 저는 잠시 화장실 다니고 있어요. 어, 커피를 너무 먹었어. 아, 두 잔 마셔서. 라면 광고 중에 또 그것도 생각나죠? 그 사발면이지만 네. 왕입니다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누가 아, 광고한 거죠? 박남현 씨. 아 맞다. 왕입니다요? 맞다. 그것도 이제 왕뚜껑에서 난 그런 거 몰라요. 그거 좀 최근 광고 아니야? 아, 네 최근 광고. 왕뚜껑 또 최근에 패러디 광고로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잖아요. 뭐죠? 그 저기 뭐 이병헌 씨의 그 배가 아이언을 네. 패러디한 아 맞아. 김준현 씨가 나와서 아~ 왕뚜껑으로 그 멘트 뭐였지? 뚜껑은 언제나 강하다 이건 아닌가? 아니, 뭐 놀라운 물질입니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 단언컨대 최고의 아, 라면입니다. 최고의 단언컨대 뭐 최고의 뭐 저기는 뚜껑입니다. 네. 맞아 맞아. 아, 재밌는 광고 라면도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네. 햄버거 라면 광고 제한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인데 오, 여기서 중요 진짜? 포인트는 햄버거 라면에 광고 제한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해왔잖아. 이게 뭐냐면 식품의약품 아 이거는 참. 뭐 재밌네. 28일 네. 4월 28일이죠. 고열량 저영양식품과 아 이거 너무 낙인이다. 고열량 저영양식품 저열량만 낸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뭐야 이거 식품이야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이고야 사실 어쨌든 고열량 저영양식품과 아이고 내가 고단백 저칼로리를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요. 고영양 야, 고열량 대놓고 이런 씨 이런 거잖아. 게다가 고카페인 네 고열량 저영양식품과 네.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TV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 예,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가 봐요. 시간대가 있군요. 요새는 애들이 TV를 늦게까지 보는데. 그러게요. 아, 그래서 네. 고열량 저영양 식품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TV 광고가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는 방송이 제한된대요. 아, 그래서 못 봤던 거. 이때는 것 별로 광고 자체가 프라임 타임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였다. 주말? 그렇다기보다는 이때가 네. 그 편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린이들.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만화. 네. 뭐. 그래서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유료 광고의 중간 광고에도 방송할 수 없다고 해요. 오. 유효 기간이 원래 올해 1월 26일까지였는데 네. 개정안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서 2018년 1월 26일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네. 대상 식품이 그 낙인 찍힌 받은 네. 고열량 저영양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네. 발효유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당연히 그러게요.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은 많이 들어있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아. 식사 대용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이다. 그래서 광고업계와 식품업계는 2010년에 이게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요 광고와 어린이 비방 간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긴 하지. 그래서 그건 그렇죠. 광고 효과가 좀 나올 시간이긴 한데 네. 못하게 하니까. 법안은 다만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네.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제외를 해서 해당 제품은 광고 규제 적용도 받지 않겠다. 이거 좀 웃기네. 이거 진짜로 이건. 아니, 콜라 사이 콜라나 이런 네. 게 더 저기 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거 진짜 웃기다. 그렇군요. 에너지 음료 이런 거는 또 그러면 광고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별로 안 하겠지.
아 근데 애들한테 몬스터 먹으라 그러면 애들 아. 먹으면 어떻게 돼? 그쵸? 어, 엄마한테 엄마가 예 어린애가 커피 먹는 거 아니야. 저기서 하식스 먹어. 몬스터나 마셔. 아 애매하네요. 네. 아 우리 박세롬이 작가가 네. 재미난 거 준비했네요. 오. 라면 OX 퀴즈. 네 라면 OX 퀴즈. 자 네, 제가 이거 큐? 한번 해볼게요. 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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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네. 네. 라면 스프는 MSG로 점철되어 있다. 야 근데 있다. 선생님 답을 밑에다 쓰는데 이거 너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거. 어, 저 연기해야 되나요? 보지 마시고 드라마 PPL도 어떻게 안 봐 이거. 보지 말자잖아요. 아 이거. 제가 이런 화를 평상시에 네. 자진하세요. 요새 나한테 까칠해 네. 되게. 건방진 부사수한테만 하는. 아 그럼. 야 어떻게 안 보니? 연기 해야 되나? 네. 잠깐 밑으로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요. 이미 다 봤긴 했는데. 야 우리 다음부터는 네. 이거 OX 할 때 다음부터는 가려줘. 아, 너만 알아. 이거는 그냥 아는 걸로. 내가 왜냐면 네. 이렇게 민망한 네. 짓 잘 못해. 그래요? 막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야. 어, 전 그럼 잠시 네. 좀 안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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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스프는 MSG가 엄청 많다. 그렇죠. 오? 이미 봤지 근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엄청 많지 않을까요? 네. 라면이라고 하면. 아 원래는 그래 이렇게 네. 하죠. 어, 다음에는 꼭 답 없이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어 MSG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 네. MSG 덩어리.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라면에 MSG,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죠. 네. 얼마나 들어갈까? 네. 정답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요. 오. 국내 라면 양대산맥이 농심과 삼양식품 라면 제품에 MSG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아 진짜요? 오. 팔도도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MSG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의외죠 정말. 어 근데 왜 MSG가 라면에 많이 들어있다는 인식이 있죠? 그 MSG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MSG가 네. 그 화학 첨가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 첨가물.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냥 맛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냥 대표적인 딱 성분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네. 라면도 그냥 좀 저렴하고 뭔가 되게 화학 조미료 많이 들어간 느낌으로 이제 짬뽕이 되니까 네. 당연히 라면 이퀄 MSG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기는 해요. 왜 우리 아, 2006년에 네, 네. 그 MSG 파동 나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전까지는 들어왔었는데 아, 그 이후에 빼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왠지 이거 보니까 네. 2006년 이전에도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겠네. 단가 차이도 별로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 자체로 좀 욕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MSG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가 확 빠졌으면 라면 네. 맛이 확 달라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진 않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까 전에 그 성분표 봤을 때 그 네. 성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거 자체로 우리는 그게 MSG가 그렇지. 들어갔을 거야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MSG 자체가 또 대법원 판결에서 네.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걸로 나왔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여전히 논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면 성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재밌는 사실이 그 제가 이것도 워킹홀리데이를 꼭 매 회마다 팔아먹게 되는 거 네. 어 거기도 이제 신라면 같은 게 이제 수입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캐나다화된 뭐랄까 영어로 돼 있는. 네. 그, 근데 거기가 성분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신라면하고. 아 정말요? 왜냐하면 그 나라 식품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왠지 신빙성이 있잖아. 그렇죠.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얘긴데 스프하니까 떠오르는데 인터넷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글 아세요? 뭐? 그 어떤 사람이 한 2000 몇 년도에 되게 오래전에 삼양라면인가 진라면인가에 이상한 맛이 난다고 소고기 맛인가 뭔가가 난다고 자기는 그게 싫다고 빼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올리고 다음에 그 라면 생산할 때 그게 빠졌대요. 자꾸 사람들이 이거 빼달라고 한 놈 누구냐 막 이래가지고 아 그게 삼양라면에 네. 원래 햄맛이 되게 아, 특징적으로 있었는데 햄맛 그게 그 싫다는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뺀 네. 바람에 그거를 네. 원성을 많이 샀는데 네. 최근에 다시 햄맛이 들어갔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분들 다시 즐거워지시겠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네. 우리가 딴지마켓에서도 보면은 네. 맛에 대한 거는 네. 굉장히 주관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호불호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좋다는 말은 그렇게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레임을 걸 때 만약에 우리 천재가 뭐 어디서 물건을 샀어 홈쇼핑이나 뭐 저기 어디 온라인 마켓에서 좋으면 사실 좋다고까지 쓰는 건 잘 안 하거든. 네. 나쁘면 쓰지. 그럼요. 나쁠 때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맞아, 말이지. 맞아, 화나니까.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인데 그게 커 보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 거 조율하기가 되게 신중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우리의 어떤 편견이죠. 네. 편견이라기보다 그냥 인식
네. 네. 한국 인스턴트 라면이 세계 최고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가지 않나요? 느낌이. 하지만 답은 어떤 면에서 그렇다. 왜죠? 외국 라면 업체에게 한국 라면 시장은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래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장이 몇 개 있죠. 일단 대형마트. 대형마트 호되게 나오고 나갔죠. 이런 거. 까르푸 망했죠. 몇몇 개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화 전략을 시도하지 않고 네. 원래 저기로 나갔다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면도 그런가 봐요. 네. 라면 제조 선진국인 일본이 선진국이래요. 대만도. 네. 한국 시장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그래서 인스턴트 라면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일본 가서 기술 배우려고 막 되게 노력하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원조가 그쪽이니까. 일본의 니신푸드도 자신 있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네. 지금은 간신히 몇몇 컵라면만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라면의 80%를 장악하고 있대요. 대만 라면 제조업체 뭐. 캉스푸와 퉁이가. 아 퉁이. 퉁이가 야구 팬들한테는 좀 친숙해요. 왜요? 대만 프로야구 팀의 퉁이 라이온즈라고 있거든. 아, 라면에서 거기서 PPL 하나 봐요 또. 네, 한국 라면 시장 진출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면이 되게 나라마다 독특하긴 해요. 나 그 태국 라면 있잖아요. 어, 맞아. 아, 갔다 왔을 때 근데 태국 라면은 정말 그 태국 음식 향신료 맛이 나요. 똠양꿍 맛. 똠양꿍 맛 나요. 라면 면발 얇고 난 되게 맛있더라고. 우와. 그거 부셔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면이 얇아가지고. 아. 국산 라면의 인기는 철저히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춘 맛도 있겠지만 싼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프리미엄 라면 제외하면 1,000원이 안 되니까요. 네. 맛도 맛이지만 가격 면에서 해외 라면이 국산 라면에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프리미엄 라면이 더 여기서 인기를 끌어서 네. 어떻게 보면 1,500원대 라면이 대세가 더 굳어지면 오히려 이 가격대로 다른 맛도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 해외 라면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장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봤자 뭐 10%도 안 될 걸로 보이지만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 궁금해서라도 먹어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식품 편집샵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좀 해외 라면들을 많이 전시 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또 저기 천재가 네. 잉글랜드 유학파긴 하지만 또 일본 통이에요. 그런가요? 네. 일본 라면 좋아합니까? 아, 일본 라면 약간 좀 느끼하던데요, 전.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일본 라면에 가까운 라면 맛인 거야, 인스턴트 라면도? 네. 돼지 육수만 그러니까 많이 하고? 매워도 뭐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기름 많이 들어간 맛? 확실히 매움에서 우리나라 네. 라면보다 떨어지긴 하겠다. 우리나라는 맞아. 워낙 매운 거 잘 먹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막 칼칼하잖아요. 신라면 먹으면 죽어요, 외국 사람들. 진짜. 우리는 이제 신라면은 이게 이름만 신라면인지 매울 신으로 별로 생각 안 하잖아. 네, 네, 네. 매운 라면 워낙 많이 나왔고 네, 네. 예전에 이것도 또 워킹홀리데이를 팔게 되네요. 그 신라면을 사다가 그 생라면을 슈퍼풀에서 네. 이렇게 줬어요. 그 캐나다 현지인 친구한테 네. 먹더니 죽잖아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땀을 뻘뻘뻘 막 흘리는 거지. 그 정도는 별로 안 매운 못 먹을 음식인 거라는 등. 역시 입맛이 진짜 그런. 그 왜 유튜브 영상 중에 불닭볶음면 먹은. 해외인들 반응 보면 진짜 그거는 폭탄이겠다. 지옥을 삼켰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지옥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 매운맛도 무시 못하겠네요. 맞아요. 라면에서. 그 뭐냐 도시락 라면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네. 엄청 인기 많다고 그러죠. 맞아 맞아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 인기 많은 게 마요네즈를 엄청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느끼함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원래 또 매운 게 느끼한 거하고 잘 어울려. 우리가 괜히 요새 네. 불닭 위에 치즈 올립니까? 아니 근데 도시락은 느낌이지. 정말 안 맵잖아요. 그거 그냥 진라면 맛 수준인데. 그러니까. 와 그것도 맵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운 레벨이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잘난 척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그 멕시코나 태국 쥐똥고추 이런 거 겁나 맵고 막. 아 맞아요. 인도 매운 거 장난 아니잖아요. 아, 인도 고추도 거의 몇 대 매운 고추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인도 자체가 또 향신료가 엄청 발달해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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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거기도 매운 것도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근데 매운맛이 그 고추로 따지면 쥐똥고추가 몇십 배 맵고 그렇다고 하는데 매운의 네. 방향이 약간 다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어떻게 달라요? 우리나라 매운 고추는 네. 그러니까 뭘까 축적되는다고 할까 매운 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때려. 저도 막 그러니까 한번 딱 때리고 그 충격에 맛? 계속 더해서 때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점점 그 강하고 길게 오지. 오는 게 있고 천천히 깔아앉고 그냥 한번 싹 세게 때리고 그 후폭풍은 좀 덜한 매운맛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청양고추 같은 건 좀 오래가지 않아요? 몸 전체가 다 쩔어지는 느낌? 그쵸. 우리나라는
근데 인도 편이에요. 같은 거는 먹으면 입에만 불 확 나고 입 앞쪽에만 불 확 나고 그냥 없어지는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휘발성 매운맛이라고 할까? 오 신기하다. 근데 이게 그 정말 온몸을 두들기는 것 같은. 아 그래? 네. 네이노 뭐 이런 맛이구나. 매운맛은 또 많이 먹으면 늘어요. 그렇죠. 결국은 저기 그 뭐랄까요 충격에 무뎌지는 네.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한국 라면이 또 이렇게 나가려면은 그 매운맛 때문에 또 문제가 맞아요, 있다 맞아요. 그러대요. 아~ 네, 그리고 대 기사 보면은 아, 그러네요. 라면이 세계화되기는 그런 면이 또 어려울 수 있죠. 네네. 1980년대 국내 시장을 평정한 농심 신라면이 해외 진출에 나섰는데. 네. 아, 맨 처음으로는 중국으로 갔대요. 중국으로. 90년대 초반 이제 중국 내에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시장 체제와 한류 인기가 아, 신라면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초반에 별로 안 좋았다고. 라면 문화가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중국은 아예 다른.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뭔가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서 하면 여러 가지 전략, 자동차든 뭐든 간에 네. 그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면서 자기 네. 고유의 뭔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먹는 건 정말 먹는 것 자체가 문화잖아요. 그렇죠. 식문화잖아요, 식문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게다가 중국이라면 더 그렇죠. 네. 중국에서 라면이라고 하면 스프를 올린 면발 위에 뜨겁게 덮인 물을 넣는 게 전부라고. 이게 약간 컵라면처럼 먹는 게 아, 다르다고. 면과 스프를 동시에 끓이는 한국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중국인 소비자한테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지. 맨날 사발면만 먹는 라면이었는데 이걸 네. 끓이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귀찮냐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설거지 원래 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매운맛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래요. 어, 그래. 건강에 안 좋다는 아.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농심신라면은 중국 진출 2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억 달러를 돌파했대요. 오호. 2,400억. 농심을 필두로 한국 라면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서 네. 요새는 뭐든 중국 진출이 안 활발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도 네. 되게 성공했네요. 네. 야. 대만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팔도 도시락 유명하죠? 그쵸, 러시아 그쵸. 국민라면. 보따리상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면서 수요가 네. 계속 늘었다고 해요. 아예 거기에 공장도 지었대요. 이거 근데 그치. 한국에서는 좀 많이 퍼져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전 이 라면 되게 좋아해요. 도시락 라면은 이제 대형 마트에 가야죠. 네. 아 근데 네. 마요네즈 소스가 들어간 도시락 플러스가 아예 나왔대. 와 그렇구나. 역시 현지화. 그리고 러시아 소비자를 위해 모든 도시락 제품에 휴대용 포크를 넣었다고. 이 현지화 전략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 먹는 게 아니더라도 네. 인도 시장이 또 요새 되게 대세잖아요. 그쵸?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국산차가 인도에서 인도 현지화를 하려고 뭘 네. 했냐면 인도가 그렇게 클락션을 맨날 울리고 다닌다며. 인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클락션을 뭐 이렇게 주의를 주거나 비켜라 할 텐데 네. 인도에서 클락션은 나 여기 있다라는 의미래.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누르면서 가는 거야. 시내 전체가 클락션이야. 그러니까 그냥 누르면서 계속 누르고 가는 거야 대부분. 진짜 시끄럽겠다. 그렇대. 그래서 클락션 선능을 되게 높였다고 현지화 전략에 입각하여.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아 그리고 그 에어컨도 별로 그게 없대요. 그 뭐야 창문 열고 달리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맞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쫙 뻗었다고 그렇다나 봐요. 그래서 창문 열면 되는데 에어컨 옵션을 장착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쵸. 그거 없이 그냥 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그리고 뭐 음악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그냥 싸게 해갖고 조립해서 달고. 그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새 휴대폰도 그렇고 요새 진짜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죠. 네네. 우리나라가 한식 세계화하면서 가장 네. 어려움 겪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맵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네. 진짜 한식의 세계화를 하려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면 그냥 살짝 달아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마늘향 그런 네네네. 냄새들 있잖아요. 향신료. 그리고 식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네. 그래서 떡볶이가 세계화가 전혀 되게 어려움 진짜 그 맞아. 식감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말캉 이런 거를. 아 그래요? 네. 말캉. 그래서 떡도 네. 달라붙고 말캉하고 막 그래서 떡도 그렇게. 아니, 치즈랑 해물은 어떻게 먹었대? 비슷하지 않아요? 다르지. 약간 그거는. 쫄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아 쫄깃을 안 좋아하는가? 하긴 우리나라만 유독 좀 쫄깃쫄깃한 맛에 대한 그게 강하잖아요. 라면 가격은 서민들의 배를 곪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별탈 없이 매겨져 있다. 아니죠? 네. 그렇죠. 요거는 그래도 좀. 그렇다고 예상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네 여러분 지금 1층에서 네. 대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폭포 네. 뒤에 서 있는 느낌을 받으시면 저희가 나이아가라에서 방송 그렇습니다. 라면값은 정부 정책적으로 쌀이랑 비슷하게 좀 네. 고정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런 제품군에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데 보면 한번 볼게요. 네. 그 현상을 아 현실을. 2012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등 네. 국내 라면 제조 4사가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350억 아 저 기억나요. 네. 그중 가장 많은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농심은 대법원에서 지난해 말에 가격 인상에 관해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업체가 이겼어요. 라면은 사실 가격 자체가 저렴해서 네. 그렇게 담합을 했을 거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네. 이걸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됐대요. 그래서 2013년 7월에 미국 유통업자들이 국내 라면 4사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낸 거예요. 네. 담합. 2014년 말에는 소비자들 집단 소송을 확산했는데 또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 아 그렇죠. 네, 집단 소송했죠. 네. 네. 삼양식품의 잠정 합의안은 해당 기간 미국에서 자사 라면을 구매한 유통업자들에게 100만 달러. 네. 유통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50만 달러를 나눠주도록 하는 거를. 와 소비자한테 나눠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네. 4사에 걸었어. 네. 근데 갑자기 삼양만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얼마 돌려줄게. 이러면 나머지 세 개사가 뭐지 씨발 우리 이거 담합 안 했다고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역시나 농심 오뚜기 팔도 등 다른 업체들이 반대 입장을 냈으나 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삼양식품은 국내에서도 네. 과징금 처분 받았을 때도 리니언 씨라고 있어요. 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서 네, 저도 했습니다 하고서 과징금 120억 원을 면제받은 전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현지 법 쪽에는 삼양식품이 합의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들도 합의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아 그렇군요. 너무 뭐 비난하기 어렵고 네. 네. 재수의 딜레마처럼 네.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쵸? 경제적으로 이익 보는 분들이죠. 거를.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이를 갈고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런 거지. 아, 이 새끼 왜 이래 자꾸. 진짜 엇나가네. 야 가만 있어. 너 왜 그래. 막 이런 느낌.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라면의 유통기한은 통상 제조일로 5에서 6개월. 제법 긴 유통기한만 지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아, 정답은 X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면은 기름에 튀긴 유탕면이기 때문에 네. 기름 산패. 아. 그러니까 공기를 만났을 때 이 산패에 대한 경계를 지면 늦춰선 안 된다고. 가짠 신선함이 필요한 건 우유만큼이나 라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라면 업체들 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갓 튀겨진 라면은 그렇게 맛있대요. 아, 근데 네. 그렇겠다. 근데 뭐든지, 예. 여러분들 진짜 오래된 사발면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옛날 이게 알아. 그 아니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인천항에서 일하셨는데 네. 주간 야근 비번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3일에 한 번은 야근이란 말이에요. 네. 야근을 할 때마다 라면이 하나씩 나왔어요. 특히 야식으로 옛날에. 근데 또 우리 아버님도 이제 여느 다른 아버님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식 사랑이, 네. 가족 사랑이. 물론 다이어트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되시고 한 박스를 만들 때마다 이게 박스로 가져오셨단 말이야 사발면을. 네. 되게 많았어. 근데 어쩌다가 이제 라면이 짱 박혀가지고 발견했으면 먹었을 텐데. 네. 한 3년, 2년만 된 라면이 있어요. 한 2년? 우와. 한 2년 된 사발면, 예를 들어서. 아, 끓여 먹으면. 네. 다른 맛이 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훨씬 지났네요. 5에서 6개월인데, 제주일로부터. 그러니까요. 어머나. 그런 것도 한번 먹어봤는데. 네. 어떤 맛이에요? 신선하진 않아.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기름에 쫙. 어떤 막 토할 것 같은 건 아닌데. 네. 하여튼 그 확실히 라면 맛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다 드셨어요? 아, 못 먹을 맛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안 좋다 못할 떠나서 그냥 네. 아, 그 맛이 아니다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드시고 나서 괜찮으셨나요? 그 감자칩 같은 것도 네. 갓 튀겼을 때 진짜 맛있대요. 아, 그렇죠. 유통기한에 임박하면 그렇게 맛이 없어진다 그러대요. 아, 근데 역시. 이게 그런 거 가만 생각해보면 라면을 떠나서 네. 기름에 튀긴 건 갓 먹은 거야. 맞아. 그 뭐야 그 어디냐 분식집에서 오징어 네. 튀김도 방금 깨끗한 기름에 튀긴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식집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튀김이 그냥 죽이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라면 특집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네. 라면 단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어떤 라면들이 인기인가? 네. 우리 천재님은 드레싱 누들이라고 들어봤어요? 농심에서요?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냥 뭐 아예 보질 못했는데. 아, 요거 제가 최근에 마트에서 시식하는 거 먹어봤는데 요게 그렇게 맛있다고 난리인데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던데요? 샐러드 맛이. 어떤 맛이요? 그 여러분들 요새 아시는 샐러드 파스타. 딱 그 소스예요. 소스가 오리엔탈 소스. 그러니까 이거는 라면이 소스. 아닌 거잖아.
라면이죠. 어, 그러니까 비빔면인데 소스만 그 샐러드 소스인 거죠. 라면 단호했어. 라면이죠. 스파게티 라면이죠.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거는 그냥 샐러드인데? 면 들어간 샐러드인데? 아니, 그러니까 샐러드는 없고 면하고 소스만 있어요. 왜 비빔면도 오이나 그런 뭐 계란 이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약간 그러면 오리엔탈 파스타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죠. 라면 그러니까 차게 먹는 샐러드 파스타. 안 되는데요 오늘. 날 좀 더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네. 네. 아, 근데 네. 어, 봉지 자체를 처음 봐요. 아, 솔직히 너무 어려워. 아, 사랑해 주면 너무 네. 또 뭐 지어 짰다고 하고 아, 예민한 분. 예민한 어쩌라는 거야 진짜. 네. 아, 이 기사 되게 재밌는 게 네. 아, 기사가 아니라 이건 저기군요. 시식기? 시식기군요. 네. 아, 친절하게 면은 약간 얇은 면. 맞아요. 아, 수프가 약간 고급진의 포장이. 진짜 비빔면 같아요. 오. 움짤도 넣어 놨어요. 야, 이 정도 시식기면 거의 내가 먹어 본 느낌 나겠는데. 맛만 빼면. 아. 여러분 다시 나이아가라에 와 계십니다. 요게 그러면 좀 칼로리가 적나요? 보이긴 그래 보이는데. 400칼로리 정도.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나트륨 수치 자체도 낮고 한번 물을 끓여서 면을 그 물을 버리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그렇죠. 확실히 기름에 끓는 적이 없어지니까. 네, 저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칼로리 조사를 하면서 네. 이 라면이 제일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네. 한 400칼로리 정도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네, 기름에 튀긴 면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 한번 버리면 칼로리 또 줄어든다고 줄긴 해요. 하죠.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 그런가 하면 제주항공은요 짬뽕라면과 짜장라면을 에어카페 메뉴에 추가했다고. 야 이거 진짜 이게 뭐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는지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에어카페 그냥 네. 그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기내식? 아 기내 왜냐면 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은 네네네. 기내식들로 다 이제 메뉴별로 팔잖아요. 네. 물론 뭐 저비용이 아니더라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기내식 메뉴에 추가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프리미엄 라면의 맛상대는 모디슈머 라면. 이거 디슈머? 처음 모디슈머 라면 들어봤습니까? 짜파구리 같은 거잖. 아, 네. 오, 네. 인지니어스. 어, 지니어스. 네. 모디슈머는 기존 제품을 자신만의 취향과 방법으로 재조합하는 소비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그럼 모디슈머는 모아 컨슈머의 합체인가요? 모디파이. 모디파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 난 모디파이라 근데 얘는 모디파이. 모디파이 아니에요? 너는 그 초코파이도 초코파이. 어, 와이파이. 살리자. 개그 살리자 말이야.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네. 한마디로 이 모디파이가 그런 거네요. 덕후. 도시락 플러스처럼.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동원 참치라면이 나왔다고. 맞아. 이거 진짜 컵라면인데 그 뭐야 위에 뚜껑 디자인이 그 참치캔 디자인이랑 똑같아요. 노란색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 그 동원 F&B랑 콜라보를 한 거네요. 팔도가. 그쵸. 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하는 PB 상품은 어떤? 그 편의점 PB 상품이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이 해. 네. 그 라면에서 왜 오모리? 맞아요. 오모리 김치찌개 GS에서 파는 거. 그거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그것도 GSPB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출시 보름 만에 40만 개가 팔렸대요. 이게 진짜 사먹고 쉽게 생겼어요. 뭔가 네. 생김새가 귀엽고. 네. 그래서 세븐일레븐 관계자에 따르면요. 세븐일레븐 내 라면 판매 순위 1, 2위가 이번에 출시된 고추 참치라면과 참치라면이라고. 오. 굵은 면발 라면은 5위권 안에 없었다. 근데 확실히 편의점은 좀 컵라면류가 잘 나가겠죠? 그렇죠. 봉지라면보단. 네. 동원 참치라면보다 일주일 앞서 출시된 삼양의 치즈 불닭 볶음면도 아 불닭 볶음면에 치즈 넣었구나 진짜. 아 넣어서 치즈 했구나. 아, 그렇게 스노잉 치즈 불닭 볶음면도 나왔고 어, 이걸 한정판으로 이게 뿌링클 같은 거 아니야?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런가 하면 CU에서는 밥말아 먹는 밥말아 부대찌개라면 이것도 모디슈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밥말라? 아, 밥 말아먹기 좋은 라면을 네. 줄여서 이거 오타 아니에요? 밥 말아죠 원래? 아니요, 밥 말아먹기 좋은 라면의 약칭이래요. 밥 말라. 아, 알았어. 눈이 침침할 수 침침해가지고 있어. 이해합니다. 아, 따뜻하다. 네, 그래서 BJ 브리트의 건강식품팀 MD에 따르면요, 매운맛이나 면발에 집중하는 최근 라면 트렌드에서 벗어나 업계 최초로 밥 말아먹는 라면을 컨셉으로 하는 밥말라를 기획하게 됐다면서요. 네.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재밌죠. 이건 그쵸? 진짜 편의점에서 딱 팔기 좋은 게 같이 햇반을 묶어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디슈머 제품들은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끼어 팔기 그러니까 마치 소비자들을 위해서 네. 내놓은 것 받아들여서 하는데 끼어 팔기 효과까지 있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똑똑한 훌륭하죠. 제품인데 그러면 이제 단신도 알아본 마당에 네. 마지막으로 라면 레시피 한번 라면 레시피야말로 정말 네. 그 고유의
그쵸. 그리고 자기만의. 약간 다 각자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보면은 요리 쥐뿔 못해도 네. 라면은 그렇습니다. 다들 네. 뭐 아 나 라면 하는 기가 막히게 끓인다고. 네 맞아 맞아. 특히 네, 맞아요. 난 남자분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 아. 라면은 근데 진짜 그 이경규 씨가 라면 진짜 잘 끓인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꼬꼬면이 그 개발을 한 게 아니래.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빠 어디가가 아니라 저기 뭐야 아빠 SBS 부탁해? 아빠를 부탁해에서 보면은 네네. 이경규 씨가 그 딸한테 라면을 네. 끓여주는데 둘이 먹을 라면인데도 각 냄비 하나씩 끓여. 아, 역시 맞아 맞아 한 개씩, 맞아, 끓여야지, 한 개씩 끓여야 돼. 그래서 두 개 한꺼번에 끓인 게 아니라 약간 양은 냄비 얇은 그 낮은 거 네. 거기에다가 확 끓이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은 팔팔 끓일 것. 맞아 맞아 맞아. 화력을 세게. 화력을 좀 세게 해야 되는 맞아요. 게 화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좋다던데요. 이거는 제 레시피는 아닌데. 네. 면발을 끓는 와중에도 공기랑 찬 공기와 만나게 해주면서 네, 끓이는 면, 게 네, 들어올리고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쯤에서 작은 소식 알려드리면은 네. 저의 전사수였던 김태용 PD는 아 네네. 맞네요. 이거 했었어야 돼. 굉장히 라면을 잘 끓인다고 자랑을 하더니 제주도에서 네. 라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제주도로 내려가서 와. 놀다가 올라올 것처럼 했는데 네. 라면집을 차리면서 사업을 차리셨군요.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네, 협재 위치에 있고요. 네. 요새 잘 안 돼서 다시 올라오면 받아줄까라고 묻더라고요. 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딴지 라디오들을 통해서 네. 자기 라면집 광고를 하고 싶다며 아 정말요? 저희 너브리 편집장님께 접선을 해본 곳으로 아 정말요? 잘 돼야죠. 네. 그 김태용 PD의 음식 솜씨는 어느 네. 정도 딴지 내에서 공인이 됐던 게 네. 어머님이 영등포에서 식당을 하세요. 되게 오랫동안. 네, 맞아요. 되게 그... 오랫동안 식당을 해오셨고 그 손맛이 네, 거기로 회식을 하러 갔는데 네.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는 거야. 밑반찬에. 아, 계란. 그래서 김태용 PD가 네. 더 드실래요? 제가 가서 해올게요 했는데 네. 맛있어. 아, 진짜? 김태용이 한 계란말이도 맛있었다. 달인이다. 그런 걸 봤을 때 네. 김태용 PD의 라면집 네. 문 먹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군요. 그런 한번 생각입니다. 제주도 가시면은 가보세요. 네. 네, 네. 아 그럼 여기서 자기만의 레시피 하나씩 소개하게 네, 할까요? 우리 천재부터. 저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있는 거 그대로. 네, 오디션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정말 깔끔하게. 라면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넣는 거는 뭐 넣는다면 계란? 딱 그것만? 계란을 계란 터치시나요? 아니요 노노 오 반숙 완숙? 갈등할게요 반숙 그쵸 그렇군요 우리 오이시라는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해먹는데 신라면 끓일 때 팁이에요 건더기 스프를 안 넣거나 매일 맨 마지막에 넣는다는 가정하에 처음에 스프 넣고 면을 넣고 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눅눅하게 해놔요 면이 조금 있게 네. 그래서 계란을 거기서 깨요 그래서 그 면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잠긴 공기를 맞닿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란이 그 면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풀어져요. 그걸 되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 계란이 그 약간 눈꽃처럼 퍼진다고 해야 되나? 몽글몽글하게? 전문가다. 그러면 그 상태로 면하고 계란이 엉겨붙어서 익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건더기 스프를 이렇게 뿌려서 별점에서 먹던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파만 뿌려서 먹던지 하면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그 해피투게더 옛날에 그 야간 매점. 야간 매점 스타일인데? 아, 그 물을 약간 적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조금 네. 자작하게. 맞습니다. 방법 중요하죠. 근데 네. 여러분, 상사랑 먹는 라면 맛있습니까? 얹혀요. 아, 뭐죠? 애인이랑 이렇게 네. 같이 빼빼로 먹듯이 먹으세요. 그래요, 맛있어요. 아니, 내가 지한테 라면 먹듯이 먹으세요. 같이 먹는 라면. 홀짝 기자님은요? 저는 말이죠. 네. 라면엔 역시 네. 301 만두죠. 아! 301 만두의 그 빨간 만두? 자, 여러분, 인가요? 301 만두 취재한. 전데요? 네. 천재님의 예, 후기를. 천재가 강추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네. 근데 제가 딴 걸 다 먹어봤는데, 역시 빨간 만두가. 301 만두, 그러니까 라면에 빨간 만두, 301에 빨간 만두를 넣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고기 육수에다가 네. 한 것 같은 맛이 나요. 이게 건더기가 많기 때문에 라면은 그러면 만두를 터쳐야겠네 끓이면서 원래 잘라서 넣는 거예요. 아 원래? 우와. 자 여러분 301 만두 네. 저렴합니다. 이참에 한번 주문해서 패키지도 예쁩니다. 본인 라면에 한번 딱 넣어서 먹어보면 네. 여러분이 다른 누군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네. 이성 혹은 동성에게 네. 라면 먹고 갈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301 만두만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딱 그거 넣어서 딱 내면 이거 뭐야 어떻게 끓인 거야
이럴 때 자신만만한 미소를 만면에 띄우면서 넣기만 했어. 손맛이야. 이러는 거죠. 별거 아니야. 넣기만 했는걸? 301 막 이러는 거. 아, 자체 광고를. 면역은 많이 저하됐는데 네. 기분은 뭔가 되게 업돼 있어. 화이트는 되게 업. 그쵸. 네,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다. 네. 아, 라면을 얘기를 오늘 네. 오늘 방송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라면은 네. 맛있게 끓인 건 결국은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디테일인 거죠. 네. 라면은 디테일과 타이밍이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익을 적당히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네. 인생의 이치가. 그렇죠. 이 라면에 냄비 앞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않은가. 타이밍을 보면서. 네. 급하면 꼬들꼬들 급하면 설 익은 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서 또 저희가 지금 광고 공백기라는 거를 누차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딴지마켓 상품을 광고하고 싶은데 네. 오늘은 특별히 천재님께 어떤 상품을 소개하면 좋을까요? 저는 저는 사심을 담아 네. 자, 인지니어스 천재의 선택은 이겁니다. 비타민 엔젤스가 네. 얼마나 대단히 많이 나가는 제품인지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모릅니다. 딴지마켓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오. 뭐 유산균, 종합 비타민, 네. 뭐 여기 뭡니까 오메가 3 할 거 없이. 그럼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겠네요. 뒤지게 높죠. 효능이 네. 좋은가 네. 본데. 그럼요. 이 비타민 엔젤스 비타민유가 딴지 그 뭐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갈 때 나오는 광고 멘트가 그겁니다. 제품도 좋아. 네. 저렴해. 근데 기부까지. 야 기부. 그러면 뭐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비타민 엔젤스에서 나눔 비타민 C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C가 따로 나왔어요. 아. 왜냐? 네. 요새 그 비타민 C 메가도즈 용법이 굉장히 유행이랄까? 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타민 C를 1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때려 박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2g 내지는 뭐 4g 뭐 이렇게 2000ml, 4000ml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루에. 네, 네. 비타민 C가 그 건강 비타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건강 보조 식품에서 제외돼 있는 겁니다. 아, 그쵸. 우리 영양개편에서 네, 네. 초기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뭐 면역이나 뭐 하여튼 그 알아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네네. 몸에 좋은 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그 방법이 없네. 그 네. 기준에 근거하여 그렇습니다.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비타민 C 저도 구입했습니다. 오. 저도. 네. 오. 왜냐면 제가 그 우리 샘플로 받은 거 열심히 네. 먹었거든요. 네네. 더 내놓으라고 이 천재한테 얘기했더니 네. 네가 다 처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착신하시더라고요. 사랑의 7시간 네. 오프라인으로 아 구매하셨나요? 구매해서, 네. 오. 두 통 샀어요. 야. 요거 그래서 저는 하루에 3g씩 먹으려고요. 원래 3g 두 포씩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같이 계신 분이 이런 걸로 너는 입에 들어가는 모든 건 다 욕심을 내냐고. 아 이게 일단 하나만 한 포씩만 먹으라고. 아 이거 한 포로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알약이 한 아니군요. 포에 2g짜리가 있고 한 포에 3g짜리가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비타민 엔젤스 나눔 비타민 C가 나왔다는 소식. 네. 비타민 엔젤스의 또 저기 미덕은요. 그 비타민 원료에 있죠. 아 네. 네, 뭐 영국산 혹은 막 이렇게 그런 오래된 네. 공신력 있는 검증된 곳에. 물론 그 다른 나라들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올려고 역사가 할, 있는 그렇죠. 역사와 전통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까지 방송 오늘도 좀 나름 성공적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좋은데요? 맞춰보세요. 몇 분 걸렸을까 우리? 아 근데 아까 쉬는 시간까지 다 더한 거잖아. 한 2시간 반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쉬는 시간 빼면 네.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10시 반에 시작하면 2시 반에 끝났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그럼, 네. 초대 손님이라기보단 강제 구인. 아, 네. 갑자기 끌려온 손님. 조달 직원. 네. 네, 오늘 어떻습니까? 대단들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냥 말을 되게 술술 잘 하시고 전 무어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저 사수님의 네. 정말 거침없이 말하는 거 처음 봐서. 아, 정말요? 좀 네. 반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단호하시다. 네. 시크하고 단호한 매력. 그래서 어떻게 뭐 재출연 용의가 있나요? 재출연 용의는 글쎄요. 근데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아니에요. 조만간 저기 뷰티 특집을 또 할 수 있겠네. 오 좋아. 그럼 좋죠.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저 네. 화장품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우리 또 수다 떨어야겠다. 이 친구가 네. 가끔 뭐 백화점에 천재야 내가 네. 저녁에 한번 함께 할까? 네 맛있는 거 하실까? 이러면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백화점에 예약 있다고. 네, 메이크업 받으러 가요. 오, 진짜요? 아니, 단골 고객한테만 준다는 그 메이크업 서비스를. 오, 대박. 어머, 헐. 대박하다. 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되게 많은데 나중에 풀어야 네. 되겠어요. 네. 그때 여성 특집을 한번. 네, 여성 특집. 여성의 날이 언제죠? 저는 그때 쉬는 지난, 걸로. 지났군요. 아, 네. 그렇군요. 만들면 되지 뭐. 남자 네. 화장품 얘기하세요. 쿨하다. 바르신다면. 아, 알았어. 아, 저 요새 네. 그 올인원 제품 검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 몸소 제 피부. 진짜요? 네. 원래 피부가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고 이게 네. 이런 거에 잘 예민하지 않아. 내 피부에는 안 예민해. 네, 나한테만 아, 예민해. 이래가지고 더 써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라면 특집으로 했는데 우리 박세롬이 오늘 좀 어땠나요? 이 아. 오늘 녹음이 잘 되나? 그러니까 하루의 녹음은 박세롬이 표정에서 나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박세롬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아, 그렇구나. 그냥 저는 요새 너무 고민이 많아요. 요새 되게 오이시러 양양 전에 말씀드렸듯이 15,000보 복귀를 맨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들을 때 팟캐스트만큼 듣기 좋은 게 없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들도 요새 한참 안 듣다가 네.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팟캐스트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런 건설적인 고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녹음 때마다 네. 아, 내가 더 잘 준비할 거 이거에 대한 아~ 후회도 많이 오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더 네. 잘해야겠어요.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 뭐 하지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아유, 힘내야겠네. 갑자기 그 반성 전데 네. 오늘 한번 온 건데. 아이고. 너도 반성해 임마. 반성 현장에. 다음 주에 무슨 특집 하면 좋겠어요? 화장품이요. 아, 잠깐만 그거는. 네. 야, 너무 그 하고 싶은 건 약간 뒤로 밀어놔야 돼. 선크림 잘 바르세요 혹시? 네. 선크림 특집만 한번 해야겠어요. 오, 진짜? 선크림의 시장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오. 우리 현식 기자님 오늘 어땠어요? 아, 저는 네. 그, 아, 오늘 이 두 진행자가 각자 커피를 사온 거야. 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에 네. 이렇게 왜 그 어. 그런 거 없다님이셨나요? 아, 아니다. 전설의빨님이셨나요? 네. 다시 태어나면 저로 태어나고 싶다고. 아, 왜지 왜지. 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가 이렇게 막 네. 여섯 잔이.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신경 쓰고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뭐랄까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네. 그 동생들하고 한 주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거기에 아. 우리 에너지 넘치는 부사수 부사수까지. 아, 네. 야, 진짜 여자 네 명한테 둘러싸여 있어 지금. 아, 세 명한테. 한 명이 더 있었나요? 나 지금 무서울 뻔했어요. 없다. 아니,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네.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에 그냥 직장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월요일 오전은 회의로 시작하거나 호통으로 시작하거나 네. 어떤 부담으로 시작하거나 이러는데 네. 아,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가 아~ 라는 감사의 마음이 문득 드는 오늘 녹음이었다. 아이고,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저희 방송에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뭐 그런 이야기도 네. 있었고 저희들 이게 좀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새로면이처럼 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뭔가 뭐라 그러죠? 저의 분량이랄까? 네. 그것을 조금 더 양질로 뽑아내야겠다는 아니 오늘 굉장히 몇몇 포인트에서 네. 느꼈는데 네.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 친구가 이제 진행 욕심을 내는 거야. 나의 자리를 분발해야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밥값을 하기 위한 어떤 양질, 질을 높이자. 지금 아니에요. 나는 오늘 네. 라면 평소에 라면 두 개 끓여서 혼자 먹었는데 네. 옆에서 한 입만 달라고 한 느낌이야. 그러면서 한 반 개는 먹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거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뭐죠? 그럴 거면 진작에 세 개 끓여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더 노력해야겠군요. 아유, 아닙니다. 뭐 충분히. 아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전. 네. 네, 한 주의 시작은 굉장히 활기찼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청취자분들도 노력해 주세요. 네. 전도 좀 하세요. 뭐라고? 아, 그 뭐야? 전도하라고. 그렇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라면 레시피가 궁금해요. 네,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선물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후기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요새 약간 팟빵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그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 네네. 것 같아요.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아, 지금 듣고 계신 바로 당신도.
게시판에 와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난과 동시에 네. 오늘 소개한 청취 후기 중에서 박세롬이 PD가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제 매주 두 분씩 가나요? 네, 아, 세 분씩 가도 돼요. 오, 네. 오~ 그래도 두 분씩만 가요? 네, 그렇게. 멋지다. 단호해. 네, 청취율 높아지면 세 분씩 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아까 그 오이시러가 여러분들도 노력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뭐죠? 아, 보통 방송들은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고 싶네요. 네. 다음 주에는 네. 좀 더 열려 있는 귀로 다가오세요. 네. 아. 야, 네. 이런 거. 네. 그러면 마지막 멘트 우리 청자님께서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우리 원래 공식 멘트가 네. 여러분 잘 사요예요. 그 성시경 형님의 잘 자요처럼. 네. 그 뭔가 본인의 근데, 시크한 매력을 그렇죠. 살리셔서 해 주세요. 아니면 영어로 해 줄래요? 잘 사요. 아니요. 알았어. 잘 사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잘 사요. 여러분 잘 사요. 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은 언제나 성녀와 홀짝 오이시러의 에너지입니다. 딴지 라디오 게시판과 팟빵 그리고 페이스북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제발 전문가를 모십니다. 각종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드립니다. lomimy@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